공정함이 덕목인 스포츠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이번엔 유도 종목에서 선수 부정 출전과 승부 조작, 뒷돈 거래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름을 기억할 만한 올림픽 영웅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. 김지성 기자입니다. 2012년 전국체전 유도 경기입니다. 제주 대표로 뛰고 있는 이 선수. 출생지나 출신 학교 등을 보니 제주와는 아무런 지역적 연고가 없었습니다.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이렇게 전국체전에 부정 출전한 선수는 107명. 이들이 딴 메달만 58개에 달합니다. 시도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특정 대학 유도감독에게 대학 소속 선수들을 부정하게 공급받아 이 중심에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병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있었습니다. 안전 감독은 58명을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지역 유도회에서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안전 감독은 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의 선수에게 일부러 지도록 승부를 조작하고 훈련비 1억 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안전 감독은 선수 빌려주기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관행이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선수로 그냥 풀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훈련비로 받은 것이지 선수를 보내주니까 돈을 달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인철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는 훈련비 8천만 원 횡령 혐의에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조 전 감독은 횡령한 돈으로 마치 산삼 10뿌리를 사서 선수들에게 먹인 것처럼 10만 원까지 동원해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. SBS 김지성입니다.